そんなわけ。冷たい。夏希？俺は純の音色をそばで聞いていたい。それだけ。純と同じステージに立ち続けていられるように、俺もアイドル頑張る。사카키 나츠키, 17살의고교2학년밴드부출신의베이스담당으로인텔리타입의아이돌입니다전밴드부출신아이돌로현재는고교생아이돌밴드유닛하이조커의베이스를담당하이조커멤버들의이름에는각4개를상징하는이름이들어가있는데나츠키는유닛내에서상징하는계절은여름으로이름인나츠키에여름을뜻하는한자나츠가들어가있습니다나츠키가쓰는베이스기타의모델은레킨베코4903산타하나스카이그로하지만사용하는손잡이는오른손용모델로나츠키가주로사용하는손이왼손인걸생각하면약간미묘한데나츠키역시준처럼악기경험자로취미로바이올린을킨다고합니다자주하는건아니고시간이날때가끔한다고하며가끔씩바이올린을가지고등교하거나사무소에출근할때가있다고합니다프로급보다는취미에가깝지만실력은좋다고하네요바이올린이주로오른손으로사용하는악기다보니베이스역시익숙해져서오른손잡이로사용하는유사양손잡이이자악기경험자멤버입니다다만바이올린이랑베이스는자체가틀리기때문에밴드내에서는무경험자로통하고있지만일단은경험이있다보니음색적감각이있어베이스실력도나쁘지않고금방배웠다고하네요이름의나츠는여름을상징하며여름하면뜨거운태양과함께엄청난열기를느끼게해주는그런이름과뜻을가지고있지만나츠키는그런여름하고거리가먼느낌을풍기는데졸려보이는처진눈매무기없어보여감정표현이적은무표정한얼굴그럼에도외모는미소년풍의차가운분위기는포커페이스를지키는얼음왕자같은엄청난매력을어필말수도적고조용하다보니존재감이많이엮기도한데특기가기척을지우는것이라는엄청난기술을가지고있어가끔멤버들이랑사무소동료들이잘알아채지못하고기척을내면놀라는등차가우면서도옅은존재감을어필합니다겉으로는감정과표정변화를거의보이지않아날카롭거나감정이없어보이지만사실성격은외모랑다르게소심하고내성적인친구라표현이적고행동도수동적이라그렇게보이는것말수도적으며하더라도말조림표가많으며말자체도느릿느릿하여그렇게말을많이하는포지션은아닙니다왠지마음을닫고주위와소통이적으며잘돌아보지않을것같은닫힌마음을가진것처럼보이지만오히려반대로주위멤버들을잘봐주고있고조금의변화도눈치채주는착한친구로취미가인간관찰이라적었을정도로다른사람들을잘보며그걸반영하듯다른멤버들을잘지켜보고있고때로는좋은조언을해서긍정적인방향으로이끄는이름처럼따뜻하고밝은마음을가진친구입니다이런설정과마음은왠지베이스랑도어울리는데나츠키가담당하는베이스의경우기타처럼튀는음색이아니저음과특유의울림만이들리다보니나서는악기보다는다른악기들과함께합을맞추는숨은조연역할을하다보니존재감은적고자신의색은확실히보이지않아도비주얼성있고다른이들의합을맞춰주는데동조하는역할을하기에나츠키랑잘어울리는악기라고할수있습니다다만성격이소심내성적인친구라행동이많이수동적인데나츠키가직접의견을내거나본인나선일은거의없다고봐도무방밴드와아이돌역시본인의의지보다는준이한다면한다는식으로시작합니다밴드의경우하여토왕준편이랑이야기가거의동일한데하여토가준을실수로치고기절한준을돌보던중나나야중의신동임을알고같이밴드를하자고조르다준이마지못해한다고하자항상준옆에있고싶어했던나츠키는준이밴드를하면옆에서피아노선율을들을수있고같이있을수있기때문에시작하게됩니다아이돌의경우도스카우트이후멤버들이한다고하자준도동의했기에시작하게되죠대부분의이유가난준의피아노가듣고싶어난언제나준옆에있고싶어같은그저준을위한마음만으로움직이다보니본인이나서는일은서툴러하고나서는것을많이사리는편입니다이런마음은프로듀서를상대로도잘보이는데인게임에서친해도가오르면준다음으로프로듀서를잘따르며프로듀서의말에따라수동적으로행동하는모습도보여줍니다그래도성장하는아이마스시리즈답게사이드메모리편에서나츠키도나름성장을하는데항상멤버들하고활동을하던나츠키가처음으로받은개인모델오퍼에서시키는대로해도혼자다보니많이긴장하고서툴게행동하지만준의충고랑프로소의서포트그리고밴드활동을통해봐온동료들의모습에감화되어본인도혼자서스스로열심히해보고싶다는마음과다른친구들을따라잡고싶다는마음을가지게되며조금은수동적인면이해소되긴하지만아직까지는프로소랑준에게의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습니다이렇게나츠키가준에게기대는이유는다른밴드멤버들하고다르게준이랑은어릴때부터단짝이자속구친구로항상같이다녔기에항상곁에있고친하며의지하는것인데
항상 옆에 있던 이유는 준의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았기에 항상 준의 피아노를 듣고 싶어해서 그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같이 지냈다 해도 무방한데 나츠키의 할머니가 후유미가의 가정부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하며 준도 나츠키네 할머니랑 친분이 깊은데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나츠키네 할머니에게 많이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츠키는 그런 할머니를 따라 준의 집에 항상 따라갔는지 준이랑은 친하며 항상 피아노를 치는 준을 바라보며 듣는 것을 무지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나츠키는 자기 때문에 준이 피아노를 그만두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준 편에서 그 이유가 나츠키 때문이 아닌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후에 공허함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나츠키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어릴 때 납치를 당하는 사건에서 발생하는데 항상 같이 다니고 비주얼적으로 나츠키가 더 잘생겼다 보니 납치범들이 나츠키를 준으로 착각하여 납치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준이 필사적으로 나츠키를 구하려고 하다 왼손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생각하게 되어 한평생을 죄인 같은 마음으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그렇게 된 걸 보면 아마 납치 사건과 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비슷한 시기에 겹친 것 같네요. 이 납치 사건 때문에 항상 준에게 미안해하며 동시에 준이 어디로 멀리 떠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되며 항상 준 옆에 붙어 있으려 하고 더 나아가 성격도 그때일 때문에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조용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름날의 베이스 나츠키의 담당 성우님 부르는 와타나베 히로시 씨로 소속은 캐뉴 오피스 소속이십니다. 존경하는 성우는 후지와라 케이지 씨, 자연스러운 연기에 항상 감동하여 동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우가 된 계기는 샤먼킹의 타오렌을 여성 성우가 연기한 것에 엄청난 자극을 받아 성우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바로 그 진로를 지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우라는 꿈을 품고 프로필 성우 양성소에 들어가 2010년 수료 후 프로핏 활동으로 시작, 프로핏 폐업 후 현재는 캐니의 준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력은 길지만 그의 활동은 순탄치 않은데 경력을 보면 나츠키로 발탁이 되는 15년도까지는 단역 혹은 조연을 오가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는 성우였으며 후에 15년 나츠키로 발탁 후 정규 레굴 역을 받으며 매치 활동이 늘었지만 현재도 나츠키를 제외하면 그렇게 눈에 띄는 역은 보기 힘드신 분입니다. 감옥하고 조용하며 소심하고 내성적인 나츠키랑 다르게 히로시 씨의 성격은 낙관적,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매치에서 보여주시는 본모습은 진짜 낙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격 좋고 밝으며 긍정적인 인물. 자기소개를 할 때 히로히로야 라고 할 정도로 참 밝은 분이지만 나츠키로 연기할 때는 정말 180도 사람이 변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딴판인 보이스와 모습으로 그를 연기한 게 포인트입니다. 나츠키의 노래들로는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오리지널 피스 7탄의 여름하늘 레코드,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49 엘리멘터즈 1탄의 다이아몬드 메조포르테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조커 멤버들의 솔로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악기의 음을 베이스로 연주하는 밴드풍 노래들이었지만 나츠키의 경우 음의 선율을 더해주는 베이스라는 포지션이라 그런지 자신의 악기보다는 일반적인 밴드풍 기조를 들려주는데 여름 하늘은 전통적인 기타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인트로로 시작하는 발라드풍의 멜로디로 시작, 다이아몬드는 피아노, 즉 키보드를 중심으로 들려주는 마치 클래식하면서도 밴드풍 발라드가 잘 섞인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또한 하이조커 솔로의 특징 중 하나인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는데 나츠키의 노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준과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름하늘 레코드는 시작은 준의 피아노 소리가 좋다는 뉘앙스의 내용으로 시작, 네가 연주해준 음이 마치 행복한 꽃이 피어나는 것 같다며 여름날의 추억을 생각하듯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노래가 시작됩니다. A파트는 그날을 회상하며 과거 준의 연주에 대해 마음속에 기록한 마음을 노래한다면 B파트부터는 새로운 만남, 준의 음색을 넘어 하이조커 멤버들을 만나고 그 멤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색이 지금의 새로운 음색, 준의 음색과 모두가 만든 음색이 지금은 좋다며 옆에서 듣기만 하던 나츠키는 여기서부터 멤버들과 함께 연주하며 같이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준을 넘어 모두와 함께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나츠키의 작은 바람을 마지막으로 노래가 끝이 나죠. 다이아몬드 메조포르테는 나츠키가 처음 선 무대 위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작은 그저 준의 피아노를 계속 듣기 위해 작은 소망과 희망을 품고 시작한 이야기,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소망이니 마음속이 간직하고 새로운 빛을 향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나츠키,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렵고 당황스럽지만 너가 강하게 잡아주고 밀어준 손을 보며 앞에 있는 빛을 하나하나 눈 속에 담으며 천천히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만의 이야기, 나만의 세계를 펼칠 수 있게 된 나츠키가 무대 위에서 보는 수많은 빛과 희망, 그리고 들려오는 다양한 음악과 소리를 들으며 고향된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다른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해, 나를 보러 와준 모두를 위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품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그 아이를 넘어
자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이룰 수 있던 만큼 너의 선택,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다이아몬드처럼 계속 빛내어 보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노래는 끝이 나죠. 전체적으로 나츠키의 노래는 타인, 즉 단짝인 준을 위한 마음이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성장하며 자신을 위하게 되는 스토리로 노래가 끝나는 게 나츠키의 성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름날의 베이스를 담당하는 아이돌 나츠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름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차가운 이미지가 강한 나츠키, 행동도 수동적이고 오로지 단짝인 준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과거사를 보면 준을 걱정하고 옆에 있고 싶어하는 이유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수동적인 행동 덕분에 아이돌이 된 나츠키가 다양한 이유와 이야기를 겪으며 성장하는 발판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스토리도 간직하고 있어서 모든 이야기와 이유는 이어진다는 것도 참 잘 보여주는 캐릭터였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